뮤지컬 If Then에 나오는 노래 듣고 계십니다. 뮤지컬 If Then, 브로드웨이에선 이미 검증을 마친 작품인데요. 한국에선 다음 주 목요일 첫 번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을 산다에서 두 주인공 만나볼 거예요. 먼저 폭발적인 가창력, 또 탁월한 무대의 매너로 자타공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뮤지컬 디바 정선아 씨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 같은 존재. 앙상블부터 시작해서 대극장 주연까지 올라선 근데 별명이 쌀이에요? 네, 맞습니다. 조형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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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왜 쌀이에요? 아, 제가 지금은 예. 태닝을 좀 해서 이제 좀 까매졌는데. 아, 네. 어디가? 아니, 그냥 이제 가끔 하고 있는데 원래 되게 하얘 가지고 너무 얼굴이 약간 그 도정된 쌀알 같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부럽다. 네, 네, 네. 하얘면 좋죠.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쌀이라는 별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닉네임도 아마 지금 우리 게시판에 닉네임도 그래서 이렇게 올려 주신 것 같은데 쌀쌀 무슨 쌀? 이라고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와 나온다 균조씨 쌀조씨 보고 싶었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정유진님께서는 이번에 정선아 배우님 콘서트 보러 통영에서부터 왕복 10시간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콘서트에서 뒤로 등장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드레스 입고 등장하시는데 여신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이프댄도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8273 쓰시는 분이 현균오빠 허지웅씨 나오신 기념으로 부부젤라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아,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제가 이제 또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텐션을 올리는 특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약간 허지웅 쇼에 나왔으니까 예. 허지웅 쇼를 응용한 부부젤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허지웅 쇼! 입으로 하는 부부젤라. 네, 맞습니다. 아, 놀라운 개인기를. 놀라운 개인기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네. 목이 타시나 보죠. 목이 아파요 갑자기. 아 이게 좀 깎이는구나 목이. 네 맞습니다. 가끔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가끔씩. 두 분이 그래요. 정선아 씨하면 뮤지컬 천재, 또 한국 뮤지컬 최고의 여제 이런 정말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 붙는데 어때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아직도 민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올해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예. 일찍 시작을 해서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20주년. 네. 네. 12월이 딱 제가 데뷔했던 20년 전이에요.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대박이다. 네. 고등학생 때 뮤지컬 렌트로 데뷔를 하셨다고요? 네, 렌트라는 뮤지컬 어떻게 정말 운 좋게 오디션을 잘 보게 돼서 발탁이 돼서 그때 주연으로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던 것 같아요. 대박. 네. 오디션 봐가지고. 네, 오디션 엄청 치열했어요. 그때도. 네.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치열했나요? 네, 제 그 화장과 머리도 많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 고등학생인데. 네, 파마를 이렇게 하고 딱 붙는 옷에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 그거는 좀 노래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예.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다 알지 않을까요? 조영규 씨. 아 저는 잘 모르. 정말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뭐 장기자랑 있으면 저요 하고 성향이 성향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하고 또 노래를 꼭 부르고 싶었어요. 조영규 씨는 어땠나요? 저는 막 뭔가 이제 저는 이제 또 부산 출신이어가지고 예. 뮤지컬 연극 이런 문화를 전혀 몰랐어요 어릴 때. 근데 이제 노래방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8번 간 적도 있어요. 일주일에 8번이요? 예. 하루에 2번도 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학교 끝나고 갔다가 저녁에 한 번만 더 갈까? 그때 항상 좋아했구나. 이제 제 나이 때 락 발라드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예. 락 발라드. 왜 락 발라드? 한번 해주세요. 뭐 하나 해주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뭐 그런 거 있죠. 뭐 보통 이제 김경호 씨나 예. 아니면 뭐 스틸하트. 역시. 예. 뭐 이런 거 하세요. 예? 한 소절 해주세요. 만든 당나스 나켈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잘하잖아. 잘하잖아. 아 네. 깜짝 놀랐어. 아 네. 아 근데 저희 역할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전혀 아니어가지고 이번에는 네. 자신을 가리고 있어요. 노래방을 진짜 좋아했어요. 락 발라드 부르면은 네. 약간 못 깎이나요?
그때는 깎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별로 안 깎이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제가 이제 한 소절만 더 불러줘요. 방금 부드러운데 깜짝 놀랐어. 아,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안 나요? 딴 거 한국 노래. 뭐 그런 거 있어요. To hell with the devil. 뭐야? 멋있다. 뭐야? 나 진짜 오랜만에 한. 오 좋다. 오 좋다. 네. 저는 부부델라보 되게 좋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와 허지용 쇽. 이게 타고난 게 있구나. 아 근데 저 그러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그래서 진짜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막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는. 아, 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그 프링글스 통에 혹시나 이제 노래 좋아하시는데 집에서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싶으시면은 프링글스 통에다가 감자칩 통에다가 예. 휴지를 한 반쯤 넣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은 굉장히 방음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답답하나? 타고난 울림통이 남다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딱 듣자마자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와 역시 이러니까 이래서 조용근 하는구나. 설아 씨 어때요? 그러면은 정선아 씨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를 꿈을 네. 꾸셨던 거고 네. 저는 일찍 그때는 사실 뮤지컬이 지금처럼 이렇게 황금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보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함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내 꿈은 이거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뮤지컬에 대한 책도 찾아보고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펜티엄 썼던 때라서 뭐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예, 너무 나이가 나오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네, 책도 많이 보고 직접 가서도 보고 열심히 뮤지컬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너무 어렸을 하고 때부터.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작품을 보고 나서 네. 아, 난 이거다. 아, 이거다. 나는 저기 위에서 춤추면서 노래를 해야겠다. 조용균 씨는 어렸을 때는 이제 지역이 네네.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부족해서. 네네네. 그러면 언제 이거를? 아 제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와서 그 우연찮게 이제 친해진 친구가 예? 연극 동아리여가지고. 예예예. 저는 진짜 뭔가 그냥 단순히 뭔가 이제 어릴 때는 뭐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게 놀고 그냥 약간 이런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극 동아리 들어갔는데 굉장히 역사가 깊고 진지했구나. 예, 정통 연극을 하는 동아리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극이라는 걸 좀 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처음에 이제 연극을 접했고.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거기서 친해진 노래를 정말 제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형이 이제 뮤지컬이란 장르를 저한테 처음 보여주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뮤지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 본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너무 큰 작품이었죠. 그때 이제 그 형이 돈을 모아서 오페라 유령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쇼크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되게 뭔가 이건 성악 클래식도 아닌데 뭔가 이게 연기를 하고? 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연기도 하면서 네네네네. 노래도 부를 수 있는. 네네네네. 아 그래서 그때 바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향을 했다기보다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예. 잘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뭔가 이제 공부 말고 뭔가 좀 실력적인 것만 위주로 본다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연극과를 지원을 했는데 그때 선배들이 뮤지컬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원수를 좀 채우려고 어차피 이과 일체제여가지고 연극과로 이제 접수를 했는데 뮤지컬과로 바꿔치기를 하신 거예요. 아 누가? 진짜? 아 어차피 교수님이 한 분이셔가지고 한 분이 괜찮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과에 노래를 준비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락발라드로 또 락발라드 보여드렸어요. 네, 보여드리고 정말 감사하게 이제 뮤지컬과를 붙고 나서 그때부터 뮤지컬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듣자마자 이제 교수님이 아 얘는 뮤지컬과. 아, 네, 너무 감사하게. 아, 그렇게 됐군요. 0569 쓰시는 분께서 선아 언니 목소리 듣고 싶나 봐요. 선아 언니도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예전에 진짜요? 박할린 씨 앞에서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를 불러서 칭찬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가능하죠. 야, 여기 진짜 안 빼서 너무 좋다. 근데 가사 틀릴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세요. 네. A Whole New World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Oh, you were a dazzling place I never knew. But when I weigh a frame, a crystal clear. But now I'm in a whole new world with you. 네. 오늘 그냥 저기 딴 거 하지 말고 두 분 노래나 하겠습니까? 장난, 야, 와, 너무 잘하네. 아, 좋습니다. 6500 쓰시는 분이 회사 출장 왔는데 몰래 보라를 보고 있어요. 아, 첫 번째 라디오가 허지웅 씨라도 좋아요. 다음 주 이프댄 첫 공연인데 심경들이 어떠신가요? 네, 심경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아기를 낳고 지금 출산 후 복귀작이라 상당히 많이 떨리고 뭐랄까 그냥 공연을 제가 준비할 때도 많이 떠는 편인데 예. 지금은 그 전보다 한 두세 배가 더 떨리고 관객들 앞에서 오랜만에 좀 선보일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관객분들이 저의 이프대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작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백문이 불여일견 두 분의 노래를 바로 좀 라이브로 청해 들을 텐데요. 네. Here I Go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If Then에 나오는 네. 곡이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네. 이 곡 소개 잠깐 해주세요. 이 곡은 이제 엘리자베스라는 인물이 예. 베스와 리즈의 삶에 이제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데 엘리자 리즈와 베스가 둘 다 엘리자베스 그 줄임말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제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예. 이제 대학교 때 결혼을 하면서 먼 곳에 뉴욕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살다가 결혼에 이제 실패를 하고 다시 뉴욕에 돌아와서 펼쳐지는 삶의 얘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리즈와 베스의 삶이라고 해서 1인 2역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런 얘기해도 되나? 아, 인생극장. 그렇죠. 인생극장.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배가 우리는 다 아는데. 몰라요, 인생극장. 아시죠? 예. 인생극장이 뭐지? 그런 예. 결심했어 하면 리즈의 삶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관객분들이 재미있으실 작품이고요. 거기서 이제 리즈로서 제가 만나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리즈가 이제 조시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굉장히 아까 이혼에도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어떤 사랑에 대한 좀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조시 입장에서 굉장히 어루 달래주고 우리는 정말 운명이다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가져라라는 굉장히 응원과 좀 희망이 좀 담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곡 바로 그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선아 조용민 씨가 함께 부르는 Here I Go 라이브로 청해 드릴게요. 확률도 통계도 난 몰라 그런 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야 이런 사랑 해보자 아주 조금 용기를 내줄래 다가와줘 한 걸음만 나는 생각만 많고 앞뒤는 안 맞아 거짓말도 진짜 못해 얼굴에 다 보여 너의 손을 잡으면 어느새 사라질까 두려워 나 그래 한 걸음 더 다가갈게 가볍고 쉬운 만남 난 싫어 그런 건 세월 지나 늙어도 네 곁에 있을게 급하고 욱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나야
두렵고 비겁하고 한없이 두려워. 하나 널 놓친다면 후회만 남겠지. 한 걸음 더 다가갈게. 날 받아줘. 사랑해 널. 아, 두 분이 우리 보는 라디오로 확인하신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연기도 같이 하시면서 불러주셨어요. 아 네. 아, 뽀뽀가 있는데 그걸 못했네요. 옆에서 약간 창피했어요. 전반적으로 뮤지컬이 좀 이렇게 달달한가요? 전반적으로 달달하죠. 아니요, 달달한 것도 있는데 네. 희노애락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막 굉장히 슬픈 장면도 있고 네. 굉장히 밝은 장면도 있고 굉장히 뭔가 좀 다른 캐릭터가 트러블이 좀 심한 장면도 있고 네, 공연 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네. 아,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서정혜님이 노래 부르기 전에 작게 살짝 화이팅 하시는데 두 분 호흡이 정말 좋으시네요. 마주 보면서 노래하시니까 너무 설레였어요 하셨고 박규리님은 내기 호강하네. 오늘 제 생일인가요? 하셨고 안명희님은 뮤지컬 꼭 보러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입후된 내용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숙지가 됐어요. 네네.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의 인생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네. 그 뭐 이제 두 가지 다 끝은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사는 대로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길을 그 어떤 것도 타인이 아닌 내가 선택한 길. 네, 그거를 이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해피엔딩 그런 약간, 것보다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다른 캐스트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걸 이제 볼 때도 있잖아요. 예예. 이게 어떤 날은 해피엔딩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새드엔딩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어떤 날은 해피도 아닌 새드도 아닌 굉장히 뭔가 애매모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 본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되게 그날 보는 사람마다 그날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생각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 번 보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 번 보라는 말을 굉장히 네. 돌려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악해라. 자, 이마스 산다. 오늘 뮤지컬 이프덴의 정선아, 조용균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네. 뮤지컬 이프덴, 미국에 있는 이곳에서 이미 400회 이상 정규 공연을 마친 작품입니다. 미국의 연극이나 뮤지컬계를 일컬을 때 주로 쓰이죠. 이 용어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스카이웨이, 2번 브로드웨이, 3번 헤밍웨이. 힌트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힌트? 저예요? 여기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여기 어때? 여기요? 예. 엄청 반짝반짝거리고요. 예. 저희가 좋아하는 곳이죠. 너무 음악도 넘치고. 예. 이거 저희가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냥 힌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여러분? 예. 네. 여기 가면은 막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나요? 제가 헐리우드 캘리포니아 스튜디오 앞은 많이 가봤는데 그쪽은 의외로 배우들이 별로 없어요. 밤 늦게 끝나고 나오세요. 공연 끝나고. 브로드웨이 쪽은 막 있어 거기가. 끝나고, 배우들이. 예, 그렇죠, 막. 요 멋있다.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괜찮네. 괜찮아요.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43이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2352님이 청해 주셨어요. 뮤지컬 모차르트 넘버입니다. 정선아 씨의 난 예술가의 아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네.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다음 주에 첫 번째 공연 앞두고 있는 뮤지컬 If Then의 정선아, 조형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혜영 님께서 저 첫 공연 보러 가요. 완전 기대돼요. 아, 감사합니다. 이하롱 님은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 무대가 그려져요. 결혼 전에 뮤지컬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애 셋 엄마가 됐어요. 언제 또 뮤지컬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려나. 허지웅 씨에서 이런 제 마음을 달래주시네요. 너무 멋져요. 아,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아, 뮤지컬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네, 보러 오셨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작품. 6555 쓰시는 분이 보는 라디오보다 깜놀. 우리 쌀 형규님이 저랑 오늘 옷이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커플룩? 완전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4150님은 크리스마스쯤에 If Then 예매하려고요. 이야기 읽고 가슴이 왠지 두근거리더라고요. 뮤지컬은 잘 몰라요. 처음 보는 뮤지컬이라 가장 온몸으로 느껴지는 좌석에서 보고 싶은데 어디 앉아서 보면 좋을까요? 어딜까요? 어디 자리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그 극장에서도 보통 좋은 자리 이 극장별로 다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해가지고 네네네. 그 자리에 예매 열리면 바로 예매 나가고 그러거든요. 압렬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뮤지컬은 어떤지? 뮤지컬도 압렬, 그러니까 뮤지컬 자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압렬을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극장이 크다 보니까 앞으로 흔히 이제 전진할수록 배우들 표정이나 이런 게 훨씬 잘 보이니까. 4150 쓰시는 분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조수빈님은 선아 언니 저번에 팜트리 콘서트 때 Never Enough 부르시는 거 듣고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진짜 최고 짱 썸머.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부르셨길래? 야. 온 힘을 다해. 얼굴이 터져라. 네버이나 이러고. 1649 쓰시는 분은 조영균 배우가 부른 에델라인 클랑 2집 앨범 수록곡 중에 포츄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제가 또 팬텀 싱어 이제 팀이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앨범을 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개인 솔로곡으로 이제 그 친한 음악 감독님이 이제 작곡을 하셔 가지고. 예. 이 좋다. 한 소절? 그럼 한 소절. 포츄나. 저희도 합니다. 예. 포츄나. 짤막하게 진짜. 예, 짤막하게. 그대여, 그대여, 운명의 여신이여, 가혹한 이 굴레에서 구하소서, 포투나. 야. 한 소절만 해도 되는데 아주 길게 불러주셨어요. 이런 것도 불러주시고 락발라드도 잘 부르는데 이게 참 대단합니다. 아까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두 분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각별한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뭐 선택하신 이유도 여쭤볼 겸 아까 막 또 굉장히 뮤지컬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만 이번 작품 막 요즘 살아가는 분들에게 또 많이 도움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랬어요?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 전에 Next to Normal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작품의 창작진들이 이곳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와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좋구나 노래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구나 해서 이 작품을 또 선택했고 또한 이제 이 이막에서는 자신의 커리어와 이런 것들과 또 나의 가정 이런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리즈와 베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계속 커리어를 따라서 20년간 오다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올해 낳고 사실 저희 이렇게 뭐 스폰가 이렇게 대사에 잠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가 아이 낳고 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대사 나오는데 사실 저도 다 그런 생각을 했고 너무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나중에 내 삶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던 베스 리즈와 저는 너무 비슷해서 이거를 이입을 시켜서 내가 공연을 한다면 너무 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제가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작품을 선택을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연기도 잘 됐군요. 그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입할 수 있었구나. 엄청. 그러니까 몰입 안 해도 이게 툭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할 때도 내가 굳이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아도 마음에서 이렇게 탁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네. 조기 씨는? 저도 처음에 작품 선택할 때는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초연이라는
점이 굉장히 일단 와닿아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작품이 아까 뭐 인생극장이라는 예.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인생극장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어떤 선택에 관한 게 요즘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 그때 할 걸 아니면 그때 하지 말 걸 이러는 어떤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과거를 생각하죠. 네네. 맞아요. 근데 이 작품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 앞으로 다가올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게 좀 주 메시지여서 예.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좀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네네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를 돌아봐서 뭐예요. 맞습니다. 6500 쓰시는 분도 첫 공연 보러 가신대요. 아, 감사합니다. 12월 8일 공연 보러 가고 코너 이름처럼 뮤지컬 보는 맛에 사는 직장인인데 지루한 일상 속에 보는 라디오로 이 배우님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뮤지컬 내용 때문이기도 한데 두 분은 살면서 어떤 선택이 제일 잘한 선택 같아요? 저는 일단 If Then을 한 게 일단 가장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저기 뭐 여기 지분 있어요? 저기요? 아니 진짜 뮤지컬에 지분 있어요 여기? 아니 왜냐하면 예. 일단은 제가 선아랑은 친구인데 저희 친구예요. 같이 파스타. 공연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오빠사예요. 네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매번 아 언제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같이 하면서 진짜 선아 연기 보면서도 굉장히 진짜 좀 많이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좀 이번에 좀 이프텐을 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난 게 저한테 굉장히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형균이 팬이라고요. 친구인데 같이 공연을 해본 적이 없이 이제 무대 위에 있는 형균을 보고 저는 이제 객석에서 봤는데 항상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저희 뮤지컬에서도 노래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그냥 음가가 아니라 대사처럼 그러니까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글쎄요 이제 본인들 손에 다 꼽힐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형균이 그런 친구예요. 그런 배우고 그래서 아, 이 친구랑 꼭 내가 팬인데 이렇게 서로 잘 모를 때도 아유 각자 거기서 모를 때도 좀 소개받고 싶다나 이 친구랑 좀 공연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저의 그 사랑하는 조씨 역할로 함께해서 저희 사실 이막에서는 이 친구가 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와닿고 너무 좋아요. 이야 동갑인데 훨씬 선배인 거잖아요. 훨씬 선배죠. 네, 선배가 또 이렇게 극찬해 주셨어요. 네네. 아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 저도 진짜로 왜냐하면 어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릴 때 이제 그 렌트하는 것도 보러 갔다고 진짜 팬으로서. 초연 네. 초연 때. 저는 성덕입니다. 아유. 아 렌트 초연 때 보러 갔었어요. 네네네네. 그래도 이번에 If Then 초연을 두 분이 이제 하시고. 네. 네네네. 초연 때 배우들이 이렇게. 캐릭터 설정해놓고 정해놓은 거 사실 이후에 쭉 따라가잖아요. 다른 배우들이 하게 되더라도 두 분이 지금 이제 해놓으시는 게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열심히 한번 잘 닦아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될 것 같아요. 두 분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브를 한 곡도 들어볼 거예요. 정선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네. 이 곡은요. 이제 베스일 때는 내가 모두 내 인생에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전진하고 가면서 내 주변에 친했던 친구들이 하나씩 다 이제 소원해지고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리즈일 때는 저의 남편이 됐어요. 남친과 남편이 되고 아이가 둘이 있고 그런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살짝? 남편이 떠나갔어요.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했던 실패를 또 겪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서 하는 You Learn to Live Without 이라는 노래인데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두 인생에서 네. 둘 다 이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 네, 거네요. 네. 근데 되게 느낌이 다르겠구나. 네. 관객분들은 이제 저희가 뭐 의상도 이 안에서 갈아입고 또 다른 이 사람 베스로서 부르는구나 리즈로서 부르는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정선아 씨가 부르는 You Learn to Live Without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쓸쓸한 커피를 마시고
독한 술잔을 비우고 텅 빈 집을 친구 삼아 어느새 잠들지 고단한 몸을 씻고서 담담히 밥을 먹으며 홀로 웃는 법을 배워 혼자가 되는 법 환하게 켜두고 창문은 굳게 잠그고 시계 소리를 지우며 어느새 잠들지 마음은 비명을 질러도 고요히 말할 수 있게 돼 숨을 쉬면 익숙해져 혼자가 되는 법 그의 코트와 넥타이가 옷장 한켠에 그의 굳은 현관을 지키고 내 아이들의 얼굴엔 그 사람이 보여 웃어주면 죽을 만큼 아파 다 지나가겠지 삼키고 날 다독이는 법을 배워 캄캄한 밤도 좋아져 슬픔도 반가워 가슴 속에 다 묻어두고 감추고 사는 법 매일 살고 죽는 법을 배워 이제야 혼자가 되는 법 혼자가 되는 혼자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아, 진짜 잘 부른다. 아, 김건우님께서 아 이거 돈 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든 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 함께하는 점심 시간 행복합니다 하셨고 박선미님은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하루 종일 듣고 싶어요. 힐링되는 기분이에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심 SH님도 어쩜 저런 목소리로 편하게 노래를 하실까요?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눈이 번쩍합니다 하셨고 아 조석우님이 노래 한 곡에서 많은 걸 지금 느끼고 오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적도 없는데 눈물이 나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결혼이 그렇지 뭐 이 작품은 어떤 분들이 보셔도 이 인생에 관한 것에 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실 때 저 또한 이 공연을 연습을 하면서 또 저희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예. 들려드렸지만 그래, 들었어요. 하나하나 이게 막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니라 아, 지금 내 일상에서 필요한 내 일상에 있을 법한 일들이 계속 나와서 연말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런 따뜻한 공연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뭐 있어요? 답할 네? 거 있어요? 뭐 결혼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512 쓰시는 분께서 네. 선아원이 결혼 축하드려요. 결혼해서 좋은 점 두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결혼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아기는 인생에서 여자라면 아기를 꼭 한번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또한 저는 제 커리어만 쫓아서 20년간 20년 더 됐죠. 데뷔는 20년 전에 했지만 뮤지컬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저도 아이를 사실 좋아하지 않았고 비혼주의자였어요. 근데 사람 일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의 선택이고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나의 선택이었는데 저는 제 인생에서 뮤지컬 배우를 한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었고 그다음 인생 2막에서는
아이를 낳은 내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지금의 아, 저 제가 지금의 내가 너무 좋다. 네네네. 네. 아 주영규 씨 아까 그 팬텀 네. 싱어의 그 에델 라이 라인클랑 네네네. 에델 라인클랑 에델 라인클랑 네네. 팀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발음 좀 어려워요. 어, 라인클랑 어 아직 이 팀 활동하시는 거죠? 아, 네,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뮤지컬도 하면서 네네. 그 팀 활동도 같이 하는 거고. 네네네. 뭐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그 초반에는 팀 활동 초반엔 좀 힘들었는데 예. 지금은 정말 이 네 명 저희가 네 명이거든요. 이제는 정말 약간 좀 너무 편해가지고 아 서로 이제 팀워크 딱 맞는 말 안 해도 딱 알아가지고 아. 예, 지금 너무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네. 어 언제 팀으로 또 와가지고 노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거기서 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어 5968 쓰시는 분이 어, 선아 언니 아무리 힘들어도 공연 전에 운동을 한다고 들었고 형균 오빠는 몸 관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봐도 아, 네. 두 분 몸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어,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원래 좋아했고요. 이제 어, 예전에는 좀 어릴 때는 그냥 이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이제 체력 때문에 체력. 안 하면 힘듭니다. 맞아. 네, 그래서 유산소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합니다. 안 하면 다음날 예. 아파. 네, 아. 맞아요. 저도 전 이제 한번 저희 나라가 이제 뭐 코로나가 한번 터졌을 때 예. 제 공연계가 한번 멈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좀 뭔가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 좀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는 친구 통해가지고 이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자. 오. 그때부터 운동을 좀 시작했는데 어.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뭔가 좀 외형적인 이쁘기 위해서 살을 찌기 위해서. 예. 네. 지금은 진짜 약간 체력. 어. 네. 잘 됐네 결과적으로. 네, 네. 어. 또 약간 또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제가 네. 이제 작품에서 조시라는 인물이 또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생기니까 어. 또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군인이구나. 네. 군인이란 말 자체로 뭔가 스포를 당한 것 같아. 예상이 되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뮤지컬 리프된 계기로 두 분이 이렇게 허중쇼 나와주셨는데 벌써 우리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아, 벌써요? 예. 아, 너무 재밌. 두 분 그 마지막 인사 말씀과 함께 네. 어, 또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팬분들 네. 어, 많은 분들 지금 와가지고 같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네. 어, 그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제 내일이면 12월이죠. 이제 연말이고 또 2022년이 다 갑니다. 여러분들 올해 각자의 인생에서 엄청난 선택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기도 하고 2023년에는 또 닥쳐올 모든 그 어떤 일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이프덴을 보시면서 오.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많이 공연 보러 오시고요. 허주용 씨도 저희 또 초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네. 예. 네. 어, 이제 2022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때까지 선택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후회보다 어,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에 대해서 우리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12월 8일부터 이제 이프덴이 시작하니까요. 네. 저희 작품 보면서 같이 행복한 한 해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약간 영하로 떨어졌잖아요. 오늘 아, 예, 추워요. 어,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어, 좋은 체력으로 이프덴 많이 많이 보러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승전 이프덴. 네, 네. 맞습니다. 아, 많이들 보러 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올라퀴즈 정답 2번 브로드웨이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을 산다 오늘 정선아 조용균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에러 에러 에러.